영도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살 초등학생이 사고로 숨진 뒤 통학로 안전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학교 담장을 옮겨 좁은 통학로를 넓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교문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하는 인도가 횡단보도 앞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인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튀어나온 학교 담장 모서리와 나무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경우 사고 위험도 컸습니다. 이제 서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이 등하교길에 부딪힘 사고도 많았고 혹시 자전거나 뭐 킥보드 같은 그런 것들도.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담장 양쪽을 4m가량 들여세운 뒤 빈 곳을 인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와 경찰청과 이렇게 해서 이 절차적으로 가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안전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담벼락을 흐려야 되겠다. 통학로를 넓히는 만큼 운동장 등 학교 터가 좁아지지만 학교 측도 통학로 안전을 위해 담장 옮기기에 동참했습니다. 학생들 쉼터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학교 부지를 최소화해서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 학교를 시작으로 지역 초등학교 56곳의 담장을 옮기는 등 통학로 안전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